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비타민 D를 챙겨 먹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더욱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모두들 집콕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1년간 일상이 많이 변했죠? 우선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하게 되고 쇼핑도 생필품만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운동시설 문 닫은 거. 병원 앞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솔직히 등록하고 딱 두 번 갔는데 또 못 가게 막으면 그렇게 가고 싶잖아요. 아무튼 지나간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는 우리도 백신도 맞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필수 영양제로 언급되고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더더욱 주목받는 것이 비타민 D라고 하네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비타민 D를 챙겨 먹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더욱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의사, 과학자 포함해서 100명의 전문가들이 성인은 하루 4천 IU 정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게 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반대 의견도 물론 있죠. 우리가 노력하면 음식이나 햇볕 노출을 통해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영양 보조제를 사 먹게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좀 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햇볕 자외선에 노출될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 일조량 적은 겨울철에 이 시국에 얼마 되지도 않는 햇볕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UVB는 또 5%밖에 안 된대요. 외출도 안 하고 밖에 나갈 때 우리가 딱 눈 주변만 겨우 노출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햇볕 노출, 음식 섭취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흡수가 가능할까요?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나 인 등의 미네랄 대사에 관여하고 두뇌, 근육, 면역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간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부족할 때는 골소실과 함께 발생하는 골절뿐 아니라 낙상, 암 발생, 당뇨, 면역질환, 치매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앞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기를 포함해서 우리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이완율이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겨울에 부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둘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냐 늘 의문이 있었죠. 한 실험에서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세포 단백질을 이 비타민 D가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최대의 관심사인 코비드도 이 비타민 D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늘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었죠. 비타민 D와 코로나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롬바르디라는 곳에서 1486명의 파킨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걸릴 확률, 걸렸을 때 증상이 다른 정상 노인과 다른지 예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파킨슨 환자들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특징이 크게 사실 다른 일반적인 위험도와 다르지 않았는데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고 비만한 사람 그리고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비타민 D를 복용한 사람에게 보호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4,3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색 인종일수록 그리고 역시 또 비타민 D 레벨이 낮을수록 코비드 감염률이 2배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외에도 이전에 일본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한 학생들이 독감에도 덜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체가 세균, 바이러스와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코로나 종식이 전 세계적인 공동 목표가 된 이 마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고 있는데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요. 일부라도 도움이 된다면 비타민 D 섭취가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크릴 오일 이런 것보단 낫지 않나 싶은데 비타민 D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경구용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복용을 하시려면 미리 혈액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르실 때는 비타민 D3 1000에서 2000 IU 정도 복용하면 적당하시고요. 수치는 굉장히 낮은데 약을 삼키기 힘들거나 꾸준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뭐 위장질환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걸 추천하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이 비타민 D가 근육 속에 있다가 2, 3개월 동안 조금씩 서서히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치가 오르면 유지 용량으로 쭉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는 신경계 질환과 연관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